자, 코너복싱 TH 샴푸부터 출발합니다. 김남수, 이미래. 어떻게 보면은 이 조합은 꼭 승리를 거둬야 되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금 2세트를 빼앗기게 되면 또 오늘 승점 어려워지죠. 김남수 선수도 지금 뱅크샷은 가지 않네요. 네. 그만큼 3뱅크가 어려운 해법이죠. 직접. 네.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원년의 팀이 분위기가 좋을 때는 김남수, 이민혜 선수의 스카치 더블 조합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아유, 막강이었죠. 네, 포지션 플레이를 두 선수가 계속 연결시켜주면서 하이런을 쉽게 뽑아냈던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 팀의 전체적으로 좀 전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같이 좀 약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민혜가 이어주네요. 네, 좋은 포지션 플레이죠, 지금도. 지금 공을 꼭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치면 나쁘게 쓸 확률이 줄어든다. 뭐 그것도 포지션 플레이라고 봐야죠. 왼손인데요. 5로 자연스럽죠. 잘 들어갔어요. 성공하면서 연속 3점. 끌어졌고요. 아, 좀 덜 끌렸어요. 그러게. 이민혜 선수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공을 네, 놓쳤죠. 흰 공이 좀 너무 두껍게 맞으면 단쿠션 맞고 투쿠션 이후에 빨간 공으로 갈 걸 좀 염려해서 네. 불어 지금 일목적으로 장쿠션에 먼저 맞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끌리는 그 양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자, 서현민이고요. 뒤로 돌려치기. 네, 무난하게 성공합니다. 횡단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아, 좁은 각인데 두께 아주 얇게 맞아야 됩니다. 아하, 너무 얇으면 또 이렇게 투쿠션으로 맞는데요. 네. 얇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얇게 맞았어요. 네. 예. 일단 얇은 두께에다가 내 당점하고 합이 맞아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두께 측면으로 보면 얇은 거고 당점으로 보면 많은 거예요. 네. 오, 지금 약간 키스도 났던 것 같고요. 네. 예. 일단 뭐 두께가 좀 얇게 맞았습니다. 어, 공을 좋게 주네요. 너무 좋죠. 네. 더군다나 서현민인데요. 컨디션이 좋을 땐 저렇게 빠른 스트로크로 점수가 이렇게 척척 잘 나와주는데 항상 그건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들쑥날쑥합니다. 아, 좀 얇게 맞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네. 서현민 선수가 직접 봤던 걸까요? 길게 봤습니다. 길게 봤는데 그 두께가 조금 얇았어요. 그러면서 코너의 함정에 빠졌어요.
다시 TH점프 이미래. 대회죠. 네, 흰공 처리는 깔끔했죠. 그렇죠. 길게 뻗어야 되는데, 아하. 조금 더 하단 당점으로 내공이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구질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단을 거의 쓰질 않고 두께에만 의존해서 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회전이라는 건 성질이 돌면 돌수록 짧아지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김예은인데 어, 이 공을. 대회샷. 됐어요. 브라보예요. 브라보. 와, 대단합니다. 김예은 선수 브레이크샷. 와, 완경 너무 좋습니다. 네, 본인도 뭐 완전히 만족하는 그런 미소 짓고 있는데 저는 저 노란 공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와, 저 좁은 길을 찾아냈어요. 대단한 김예은 선수의 쓰리뱅크입니다. 와. 이런 뱅크샷은 팀의 사기를 올리죠. 아, 짧은 쪽으로 진행되는데 마세가 충분하게 기술이 들어가지 못했죠. 네. 3대 3 동점. 네, 그래서 원쿠션 닿기 전에 벌써 커브가 눈에 띄게끔 확 일어나야 되는데 그 커브가 나질 않았어요. 김남수도 뱅크샷 준비합니다. 네. 플러스 시스템이죠. 다음 공 괜찮은데요. 또 이번에도 김남 선수가 다음 공을 좀 쉽게 쉽게 열어주고 있어요. 뭐 서현민 선수가 옆돌리기를 한번 놓친 적은 있지만 일단 김예수 선수 지금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죠. 흥분은 좀 가라앉혀야 네. 되겠습니다. 빨간 공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거 여기서 뭐두공다 선택해도 상관없는 거죠. 아, 이게 웬일인가요? 너무나 멋진 쓰리뱅크를 성공시켰잖아요. 그 흥분이 아직 가시질 않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수는 뭐 항상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실수는 웬만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다음 예. 공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고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죠. 뭐 당연하게도. TH 샴푸 이미래. 아, 정교한 길에 내공을 올려놨는데 일단은 힘이 문제입니다. 서현미 선수를 조금은 네, 어렵게 만들긴 했죠. 득점 확률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전략적으로 네. 수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다시 서현민. 아, 뭐, 네. 되돌리는 선택이죠. 노력은 다 해봤는데요. 최선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서현민 선수도 이게 안 들어갔을 땐 나도 쉽게 줄순 없다. 뭐 그런 네, 생각은 읽혀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노란 공을 더 키스가 안 나는 최대 두께를 맞췄더라면 조금 더 타깃 쪽으로 공은 진행합니다. 김남 선수가 다시 한번 뱅크샷 시도하나요? 타임아웃. 그렇죠. 지금은 흰공 왼쪽으로 리버스도 있는 상황이고 리버스나 쓰리뱅크나 난이도는 엇비슷하다. 그러면 2점짜리 가겠다죠. 그렇죠. 계산은 끝났습니다. 쉽지 않은 출발 지점이죠. 잘 들어갔어요. 어, 이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리고 어려운 배치에서 아, 그걸 보냈는데 이거는 정말 운이 운이 안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운이 없는 예. 거죠. 더 이상 잘 치기 어렵습니다.
와. 네, 아, 속상하게 빠졌어요. 이민혜 선수가 또 3뱅크 샷 기회가 왔는데요. 뭐 김남 선수도 정확하게 그 라인을 읽어냈었고, 그렇지만 운이 없어 빠진 거죠. 이민혜 선수도 시스템에는 워낙에 정통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 왼손으로 가네요. 조금 더 쓰리 쿠션이 공하고 가까운 쪽으로 길을 선택한 거죠. 이번에는 성공하는 이민혜. 이민혜 선수는 언젠가는 왼손으로 전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 오른손에 계속 통증이 있기 때문에, 왼손 샷이 정말 깔끔했어요. 아, 끌어서 뒤돌리길 가겠다. 일단 끌어놨는데요. 아,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쉽지 않은 코스였죠. 끌어서 돌려 놓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네, 조금 더 끌렸어야 됐거든요. 키스의 위험도 상당히 높았고. 서현민 선수 지금 걸어치기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껍게 맞았죠. 이렇게 되면 길게 가죠. 조금만 더 1mm만 왼쪽으로 갔어도 지금은 득점이 되는 건데, 참 여기서 뱅크샷은 안될땐참 어려워요. 될 어렵죠. 때는 자연스럽게 잘 돼주는데. 공은 잘 받았어요, 지금 이민혜 네. 선수가. 네, 성공했고요. 다음 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옆돌리기 그대로 이어졌죠. 흰 공의 오른쪽은 섬세한 그런, 아주 빨간 곡 선택했어요. 네, 빨간 공이 약간 타격은 주지만 타깃은 더 명확한, 네, 그런 길이죠. 네, 성공합니다. 연속 2점. 이렇게 이런 구질을 만들게 되면 투 쿠션에 떨어져도 되는 그 범위 자체가 넓어지게 되죠. 네. 이민혜 뒤돌려치기인데요. 네, 이제 흰 공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가네요. 들어가면 또 포지션 플레이가 될 확률이 높은 쪽입니다. 잘 아, 쳤고요. 네. 굿샷. 정석 그대로, 네, 그림이 나옵니다. 아, 이민혜 선수가 오늘 활약 좀 해주는데요. 김남수. 앞쪽으로 굿샷. 굿샷. 연속 4점. 저기서 뒤돌리기 뭐 굳이 칠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계속 이민혜가 받아줄지요? 아, 이거 뱅크샷 한번 걸어치기를 예. 아래쪽으로, 빨간 쪽으로 걸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하나 있거든요. 원뱅크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데, 예.
회전이 이민호 선수가 오른쪽이라면 공을 맞춰서 장장 단으로 바로 밑으로 내려오게 구사하나요? 아, 잘 쳤네요. 굿샷, 네. 굿샷이에요.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 이민호 선수가 나름의 뭐 공학적 설계가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감각으로 치기엔 좀 힘들었던 배치인데 어떻게 공이 진행하는지 지금 거의 뭐 예측이 된 상황 같이 보입니다. 아하, 과속이죠 지금은. 하지만 5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10대 3으로 앞서가는 TS 점프. 내용도 상당히 좋았어요. 네. 웰리엄 피니스의 김예은. 네, 3 쿠션, 5 쿠션 다 애매한 상황이에요. 짧게 봤는데요. 5로 노린 것 같은데 1에서 2 진행할 때 한 번에 커브가 일어났습니다. 5 쿠션 뱅크샷이죠. 잘 들어갔나요? 아~ 성공하네요. 와, 뭐 컴퓨터 같은 그런 정확도를 이민호 선수가 오늘 보여줍니다. 네, 만족스럽죠.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네. 예. 뭐 3뱅크샷 계산하는 능력은 정말 뭐 PBA 선수들 못지않습니다. 계속 이어주는 김남수. 오랜만에 네. 두 선수가 좋은 네, 콤비 보여줍니다. 그렇죠. 팀리그 초창기 때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내공이 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와 약간의 하단 당점 다 필요한 그런 옆달리기죠. 아, 넘쳤어요. 너무 많이 넘어왔어요. 네. 하지만 다시 3점 추가하면서 13대 3. 서현민에게 또 어려운 공이 왔고요. 네. 빗겨쳐서 짧게. 아, 일단 비슷하게 갔습니다. 아, 또 만들어내는 네. 서현민. 어려운 길, 네, 잘 찾아냈습니다. 김예은 앞돌리기인데요.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네, 점수를 연속 득점 한번 만들어냈죠. 다음 공도 네, 괜찮게 연결됐죠. 지금 몇 가지가 보이는데 빨간 공 쪽으로 간다면 이제 걸어치기나 넣어치기고 네. 지금 여기서 노란 공 오른쪽은 네. 예.
근데 노란 공 처리 잘해야 됩니다. 너무 두꺼우면 또 키스가 날수 있었어요. 정확합니다. 뭐 키스는 문제가 안 되고 포지션 플레이를 해버리는 서현민 선수입니다. 다음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집에서 노란 공을 가장 좋은 위치에 서현민 선수가 보냈어요. 자, 연속 4점 만들어냅니다. 이번 공은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설민 선수. 얇게 깔끔하게 잘 돌렸습니다. 타임아웃 요청합니다. 점수는 6점 차. 빨간 공을 먼저 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란 공 왼쪽으로 지금 세븐 쿠션이 있으면 그걸 가야 될것 같은데 그 길이 지금 여의치 않다라는 거죠. 아, 이 공이 길어질 수 있을까요? 아하. 짧아요. 서현민 선수는 지금 원투 이후에 상단의 회전력으로 쓰리 쿠션 진행할 때좀 커브를 내서 네. 공을 길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기술이 지금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투에서 쓰리 갈때 약간 길어지는 기운은 있었지만 저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죠. 아하, 아, 짧았어요. 짧았어요. 그 흐름상 한번 실수는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이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 거죠. 그 4점을 그래도 서현민 선수와 김연 선수가 합작을 해냈기 때문에 또 살짝 부담을 줄수 있었던 그럼요, 겁니다. 예. 여기서 한번더 맞게 되면 그 부담감은 더 가중되겠죠? 자, 일단 김유현이 먼저 하나 풀어주고요. 김연 선수는 자신의 그 다음 공이 좀안 좋을 때 약간의 그 속상해하는 그런 표정도 있어요. 근데 서현민 선수 든든하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약간 짧게 진행되는 데다가 키스까지. 아, 마지막 역회전. 올라오면 힘은 있을 것 같은데요? 어허허, 됐어요. 네. 럭키죠. 이건 행운의 득점이에요. 예. 네. 지금 이 정도 탁 맞는 힘으로 저길까지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렇죠. 포쿠션으로 정확하게 설계한 건데, 회전이 조금 많이, 생각보다 많이 먹으면서 키스의 위험도 있었고. 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다음 공이 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네, 아직 결정을 못 내렸네요. 점수는 4점 차. 아, 노란 공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노란 공을 최소한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죠. 키스를. 운이 따랐습니다. 네. 잘 쳤어요, 지금. 저는 노란 공을 많이 안 움직이는 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김연 선수 옆으로 지나가게 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모르는데요. 그렇죠. 이 득점 하나가 과연 어떤 변수가 될지. 다음 공도 일단 쉬운 공은 아닙니다. 옆 돌리기. 오른쪽으로 가는 게 괜찮죠? 그렇다고 또 어려운, 되돌려치기. 되돌리길 구사했는데, 됐어요. 오, 좋죠.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네 구사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멋진 코스 공략이 나왔네요. 이제 두 점차. 여기서 김재현이 과연 성공을 해줄까요? 자 되나요? 아, 됐어요. 김재현 선수 오늘 네. 만점짜리 경기를 보여줍니다. 아 다시 또 공이 붙어버렸어요. 아 김재현 선수 오늘 참 잘 치는데 다음 공이 조금 어렵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서현민 선수 아닙니까? 아 지금 아 빨간 공 가네요 그냥. 네. 이번엔 커브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잘 쳤나요? 됐습니다. 굿샷입니다. 동점. 야, 이 뭐 10대 3의 상황에서 13대 3이었죠. 순식간에 동점이 돼버렸습니다. 2점 남았어요. 자, 아, 얇게 마지막 한 방을 노려봤는데 네, 이거 너무 맞았어요. 얇았어요. 여기서 공이 어떻게 쓰느냐죠. 공은 일단 쉽지 않게 서버렸습니다. 그렇죠. 뭐 빨간 공 오른쪽으로 공략하는. 지금 사실 김예은이 원뱅크로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좀 두께가 좀 얇게 맞았는데. 네, 이런 원뱅크는 조금 더 김예은 선수가 경험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미래 오히려 쫓기는 건 TS 샴푸예요. 지금은 좀 안전한 플레이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 빨간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포쿠션 라인이 있었지만 그건 안 들어갔을 때 전혀 지금 대비가 안 되거든요. 자, 이제 다음이 서현민이란 말이에요. 일단 뭐 쓰리뱅크 보이긴 합니다. 도전할지. 자 지금 빨간 공 쪽은 어떤가요? 빨간 공을 먼저 치는 건 확률이 지금 이렇게 높아 보이질 않아요. 빨간 공 원뱅크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약간의 속도감을 쓰면 걸어치기가 가능하죠. 이렇게 끝내요. 이게 원뱅크가 있었네요. 아 역시 뭐 전반기 우승팀답게 네, 후반 저력을 멋지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도 멜빈 피니스는 패하는 경기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네. 예. 일단 승점 1점을 확보를 했고요. 아 여기서 또 박상주 캐스터의 또 안목도 대단합니다. 여기서 걸어치기를 저는 처음에 생각 못했어요. 아 쓰리뱅크를 가지 않을까 했는데 멋진 걸어치기로 세트를 마무리하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3대1 멜빈 피니스가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